전하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21세기 부르나 부따의 제자들 안녕하세요 정소입니다 수수 프리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을 가져오는 만병의 권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 병도 오고 또 건강도 좋아지기도 한데요. 정수의 아나운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푸는 편입니까? 저는 주로 맛있는 걸 많이 먹는 편인데 네. 근데 그게 도리어 또 많이 먹다 보면 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 법담사님께서는 네.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나요? 예, 저는 전국의 시청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래와 찬물가로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망상도 가라앉고 릴렉스 현상,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힘들어할 때 저는 법담선의 노래와 찬불가를 추천합니다. 제 노래와 찬불가를 듣다 보면 법담선의 달덩이 같은 얼굴이 또 떠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술술 잘 풀릴 것입니다. 네, 예. 아, 저도 그 방법을 꼭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사실 오늘 모실 손님도 이 법담 스님의 노래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1세기 부르나 부따의 제자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감사이신 신호승 포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호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말 간단합니다. 예. 신호승 포교사님께서 지금 많이 긴장하시니까 긴장도 푸시고 힘내시라고 먼저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출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신호성 포교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네. 거절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26회 포교권력 대상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받은 상이 처음이 아니고 총무원장상, 장관상 등 이렇게 수상한 경력이 수없이 많은데 왜 그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빼셨습니까? 예,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많으신 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네.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저보다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만큼 네. 자격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호승 포교사님께서 정말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인천 지역 청소년 포교 분야에 있어서 정말 손에 꼽히는 전문가시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또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 경기지역단 감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또 이미 오랫동안 인천 지역의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에서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파라미타는 어떤 곳인가요? 예, 파라미타라는 것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1996년도에 불교 청소년의 해를 갖다 선포했었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청소년 단체를 갖다가 만들어보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입니다. 네. 예. 그럼 저 1996년도에 파라미타가 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1996년도에
파라미타, 뭐 청소년, 뭐 이렇게 법회, 청소년, 불자 했을 때 그거를 대충 제안하면서 보다 보니까 파라미타를 피라미스로 잘못 봤는데요. 인천에서 파라미타가 생긴 배경,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라미타, 피라미타 뭐 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파라미타란 말은 바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범어 산스크리트어로 네. 파라미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파라미타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예. 제가 2003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파라미타 분야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중앙과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겠다. 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네. 중앙 사무처를 많이 쫓아갔습니다. 네. 아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경기도 대의원까지 역할까지 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단체를 인천에서도 분회가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분회들을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없어졌는데 다시 네. 부활을 시키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다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스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네. 해가지고 이 분회가 많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중앙에서는 이제 중앙 집행위원으로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우리 이렇게 인천에도 분회가 많으니까 한 10개 정도 되니까 네. 이제 지부로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네. 했더니만. 아, 이제 그것이 이제 지부 형성 요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네. 2006년도에 인천 불교회관에 일지 스님을 모시고 회장님을 네. 모시고 저 인천 불교 저기 청소년 연합회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 파라미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과 이제 사찰 답사도 댕기고요. 네. 뭐 또 캠프도 댕기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탐방도 나가고 저희 요런... 부산 보고서도 한번 오십시오. 네. 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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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방금 이제 파라미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파라미를 네. 산스크리트 원어로, 네, 원어로 하다 보니까 파라미타라는데요. 그럼 파라미에 대해서 제가 스님으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올리자면. 바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승의 괴로운 이 언덕에서 해탈의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 불법을 믿고 배우면 괴로운 이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TN TV, 디지털 부처님, BTN TV를 많이 봐야 되고 또 때로는 후원도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돌발 질문인데요. 그 지금 노란 바지가 보이는데. 네. 예. 예. 사투리로 바지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님 배지 같기도 하고. 예. 번쩍번쩍 예. 빛이 나고 있거든요. 장관님 배지 같기도 하고 한데, 그, 배지가 뭐를 뜻하는 의미입니까? 네, 이 배지는 저희 파라미타의 지도자 배지입니다. 네. 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네. 각 분의 우리 학생들의 네. 배지의 색깔이 다르고 지도자는 현재 이와 같은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노란색이네요? 아, 이렇게 이제 회색입니다. 아, 회색입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음양을 얘기하는, 뭐,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불교를 얘기하는 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네, 뜻을 품고 있는 배지입니다. 네. 작지만 많은 뜻을 품고 있는 네. 배지네요. 네. 참고로,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만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만자는 옴자와 같은 뜻으로서 부처님 84,000 법문이 이 만자 또는 옴자 한자에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거룩한 뜻과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청소년들에게 펼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 여름에 퇴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교감 선생님으로 퇴직하시기 전까지 37년간 교직 생활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수는 잘합니다. 2, 4, 8, 2, 5, 10, 2, 6, 12 이렇게 하는데 수학이라니까 수학 선생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네요. 예, 수학이라는 생각하니까 머리에서 지금 띵한데요. 그래서 예, 학교 생활 하시면서 교내 동아리도 운영하셨다고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예, 교내 동아리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저는 우선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네. 저는 많이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네. 풍물단도 해봤었고. 사물놀이. 예, 사물놀이도 예, 했었고, 예. 그 다음에 배드민턴반도 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사찰 답사반도 했었고, 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네. 수학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 사찰 속에는 어떨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예. 불자가 아닌 친구들도 이 사찰 답사를 같이 다니다 보면 좀 호기심을 갖게 되던가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제가 이제 근무하는 데가 인천이었습니다. 예. 인천은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것은 불교를 폐마하지 않는 학생, 불교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학생, 네. 그러한 학생을 키우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사찰 답사도 하고 그랬던 네. 겁니다. 예. 그러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불련을 맺을 수가 있고 또 불법이 몸에 배이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신 결과인가 싶습니다. 사찰 답사반 말고도 교내에다가 대놓고 파라미타 분해까지 추천하셨다는데 근데 그 과정이 제가 생각해도 쉽진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네. 굉장히 어려우셨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예, 그 굉장히 어려웠던 일입니다. 예. 그 사찰 답사반을 진행했을 때는 그냥 사찰만 다녀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이제 없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파라미타라는 이 분해를 만든다라고 예.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예 파라미타라는 것을 갖다 이제 확인을 해보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네. 예. 저 자신은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알았지만. 네.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도 그러한 관련을 둔다라는 것을 굉장히 거부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든지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이것은 청소년 단체다. 네. 청소년 단체는 누구나 다 가입 청소년 소년은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네.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네. 그래도 이것은 불교 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아. 포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그 당시에 이제 Y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Y가 뭡니까? YMCA, YWCA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Y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 Y도 없애라. 네. 그렇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청소년 단체로 등록이 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단체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네. 할 수 없이 인가를 해주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걸고 넘어지기 작전에 네.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다. 예. 과정이. 네. 대학교에서도 타종교 동아리는 사실 몇 개씩 있으면서 우리 불교 동아리 하나 만들어주지 않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는 종교차별인데요. 저도 부처님 제자인 스님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불교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 포교사님의 이 불교적인 색채가 학교에 많이 좀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좀 이미지적이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그 학교를 갔을 때는
제 종교가 뭐냐라는 것을 옛날에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요즘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라고 이제 적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학교에서 이 공문이나 이 불교 관련에 대한 모든 서류가 오면은 저한테 분류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예, 자연스럽게 저는 아, 저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동 거지나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하게 그렇죠. 되고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학교의 불교 단체가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도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파라미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예, 파라미타라 그러면 전부 다 생소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예. 여기서 종교 색채를 띄우면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화재 애호 활동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역 사회를 안다. 우리 역사를 알자. 인천이 네. 지금 300만의 시대가 됐는데요. 그렇죠. 네. 초창기 인천의 그 원주민들은 한 50만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천의 역사를 알고 인천의 애양심을 키우자라는 것이 교육청의 목표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자. 네. 그래서 우리 문화재를 찾아댕기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접하게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타 종교의 이제 기관도 가고 뭐 성당이다, 교회다 이 우리 유형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불교에 대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타 종교 까지도 같이 하면서 네. 종교를 떠나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예. 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인천 여행을 갔었는데 생각보다 인천에 저희가 모르는 문화재 장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중요성을 알지만 이 청소년이나 어린이 포교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어렵죠. 예.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거 어려운 것은 제가 전에도 이제 우리 스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가는 곳에는 부모가는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죠. 부모가 가는 데는 아이는 안 쫓아갑니다. 잘 안 오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간단하게 봤을 때 타 종교에서는 길거리에서고 어디서건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그 타 종교로 가게 되고 그러는데 저희 불교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좀 등한시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찰에 오면은 스님들이 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었습니다. 시끄럽다. 왜 이렇게 저 하느냐. 기도하는데 예. 방해된다. 예. 네. 이제는 좀 그런 것도 좀 바뀌어가지고 예. 폭넓게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네.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네. 우리 이 불교의 세대가 자꾸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이제 어머님 불자들이 종교를 맺어가지고 그 어머님 연세가 드셔가지고 60, 70, 80 이렇게 연세가 드시는 만큼 젊은이 아들, 딸, 어린이, 손주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불교계가 자각하고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승 보교사님이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들이 현장에서 즉 필드에서 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서 가슴에 더 와닿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 아이들이 불교와 좀 더 쉽게, 불교와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왔을 때 거부감이 없고, 네.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 끼를 예. 발산할 수 있는 장,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파라미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끈과 끼를 갖다 발휘할 수 있는 뭐
뭡니까 이 춤 뭐 이 댄스 자랑대회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만화를 그린다든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글짓기를 한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이게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탐방이라든가 해외 네. 문화재 탐방이라든가 또 국내에서도 매년 청소년 그 캠프를 열어 가지고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신호성 포교사님이 얼마나 이 청소년 어린이 포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느껴집니다. 예. 사실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예. 자격증도 많이 따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떤 자격증들을 따신 건가요? 글쎄 전부 다 기억나지는 않고요. 네. 우선 아이들과 같이 이 문화재를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문화재 연수에 대한 문화재를 알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우선 뭐 박물관 가서도 공부를 했고 뭐 또 여러 가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처치 사항이 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한 저 응급처치 사 그 자격도 취득을 했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하고 뭐 하면은 아, 몸이 굳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스포츠 마사지라든가. 아, 스포츠 예. 마사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발 마사지. 예. 뭐 또 이제 요가. 요가. 또 그 뭐 명상. 예.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예. 언제 예. 제가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예. 선생님이시라 배우고 가르치시는 걸 참 좋아하시고 그게 생활 습관이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야 할 때와 달리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그렇게 많이 배우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아이들과 같이 하고 네.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주고 저도 전문성을 가져야지만 아이들도 해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네. 가장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퇴직은 했지만 먼 학교에서 한 10여 년 동안 그 전시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동아리 이제 발표회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매년 같은 테마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매년 다른 거, 뭐 염색을 한다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예. 생각지도 않은 뭐 매듭을 한다든가 그래서 예. 여러 가지를 매년 돌아가면서 저는 사립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3년마다 이 바뀌지만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은 평생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3년마다 반복해서 해도 되지만 예. 우리 선생님들은 저기는 매 3년마다 계속 나오는구나. 예. 이런 현상이 날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계속 한 10여 년 동안 다른 이 내용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네. 아,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한 거죠. 네. 저는 거기서 이제 도움을 주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예. 했었고요. 중학교 선생님에서 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예. 아이들과 이 선생님의 노력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죠. 인천이 사실은 전북 다음으로 불자의 비율이 참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네. 구체적인 수치로는 12명의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는 한 명도 불자가 없다는 네.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것만 봐도 그만큼 이 불교세가 얼만큼 약한 곳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려움이 많죠. 이 지금 최근 자료가 아니라 옛날 자료에 보면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국에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개의 10대 교회에 속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기독교세가 강했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예.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불자들의 연령이 상향이 됐습니다. 예. 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또 회불 사건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불교를 가까이 하고 불교를 싫어하지 않는 아이들 네. 예,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대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대답이 되었습니다. 네. 수많은 고비를 넘겨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고자 노력하시는 신호성 포교사님이야말로 21세기가 난 21세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호성 포교사님께
이쯤에서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하고 불륜을 맺은 게 태어나서 절에서 자라고 절에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륜이 맺어졌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지극한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된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해집니다.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집안 아버님은 그 유교의 전교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에 이제 담당하는 뭐 이렇게 뭐 현재는 뭐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전교라는 직책을 갖고 계셨는데, 네. 저는 그 할머님과 이제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이 불교 신자이셨고요. 네. 그 이제 당신들의 이제 그 저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교에 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군에서 이 불교를 다시 한번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생활지 이제 직장 생활 하냐고 저하다가 1990년대 말에 우연히 길가에 불교 대학 학생 모집이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예. 아, 이제 그 현수막을 보고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어머님과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네. 또 지금까지 오시게 됐는데 혹시 평소에 마음에 새기고 계신 경전 구절이나 말씀한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뚜렷하게 이렇다라는 것은 없고요. 요즘에 이제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아직도 이루어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성 안 내는 얼굴이 뭐 참단 공양구요 뭐 미묘한 말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예, 부드러운 미묘한 향이로다라는 예. 깨끗해 피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문수보살 말씀 예. 예. 네.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네 소절만 가슴에 새겨도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그 한마디에 부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화를 안 내야 돼요, 부처들. 예.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기쁜 불자이던 신호성 포유사님께서도 한 번에 포유사가 된 게 아니고, 여러 번 낙방 끝에 어렵게 포유사를 획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불교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당시는 그 기본 과정만 봐도 이제 포교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포교사 이제 고시를 봤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는 예, 다란이를 다 쓰게 이제 됐었습니다. 아, 다란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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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시험 문제를 보는데 아, 요 다란이 굉장히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다란이를 이제 사경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심을 장구 대다란이. 예. 그래서 예. 이제 요거는 야중에 쓰겠다. 네. 아,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다란이를 안 썼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를 제출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안 쓰면은 무조건 불합격이었습니다. 예. 제목을 안 썼단 말입니까? 아, 다란이를 안 쓴 거죠. 예. 이것도 하나의 이제 부처님의 그 인연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거 이왕 시작했으니까 한번 네. 다시 해야겠다. 네. 다시 이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불교대학에 원서를 내려갔는데, 네. 불교대학에서 이제 원서를 받아주시는 분이 안 계셨던 겁니다. 왜 원서를 안 받아주지? 아, 담당자가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서 네. 그렇다면 아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원서를 적어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스님한테 이제 말씀드렸더니 스님이 그럼 같이 좀 하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원서를 받으면서 이제 불교 대학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첫 번째 시험에 덜컥 붙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계기가 돼서 더 열심히 불교와 인연을 네. 맺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큰 디딤돌로 승화된 경우입니다. 그죠? 포교사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세우셨던 원력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또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생활을 하고 교직 생활을 또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불교 대학을 나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포교사를 배출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네. 것이 제 목표였고, 네. 그래서 뭐 거짓말 보태가지고 인천에서 포교사 활동을 하시는 인천 지역의 포교사님들의 한 절반 정도는 제 손을 거치지 않았는가 할 네. 정도로. 예, 그래서 예. 불교 대학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지도자 양성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후학들을 키워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불법 홍보에 예념이 없으신데요.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도대체 남는 시간에는 뭘 하실까? 그러면 우리 신호성 포교사님은 남는 시간에 뭘 하십니까? 네, 바로 그것이 제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 고민을 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짜투리 시간이 남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여유 없이 급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동양화를 보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차분해진 이유가 여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법담스님의 찬물가를 들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술술 불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교를 위해 일해보자는 뜨거운 원력으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청소년 포교뿐만 아니라 지역 불교대학 활성화와 그리고 또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다는데요.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게 이제 불교대학에서 이제 원서를 제가 이제 받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네. 그러면서 우리 같이 나온 분들을 갖다 이제 포교사로 많이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천 불교대학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좀 쉬었다가, 네. 인천 이제 조계종 사업연합회에서 하는 그 대학, 불교대학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열어가지고, 네. 미추홀 불교대학이라는 대학을 다시 열어가지고 교학처장으로서 또 운영을 했고 포교사들을 네. 역시 마찬가지 배출했었고요. 네.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건강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지금은 이제 나란다 인천 불교회관에서 네. 일지 스님을 모시고 이제 나란다 불교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현직에 계실 때는 또 청소년 포교회 활동에 또 일을 하시면서 힘을 쓰셨고 또 지금 은퇴하신 후에도 오히려 현직에 계실 때보다 더 바쁘게 지금 부처님 법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이기도 합니다. 예. 건강. 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됩니다. 1년에 예. 뭐 그냥 응급실도 몇 번씩 아프니까 그냥 들어가 보기도 했고 어디가 편찮으셨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형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하도 좀 안 좋아서 이제 검사를 좀 해보니까 제 몸에 이제 뭐랍니까 이렇게 이제 물컵이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물컵에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쬐끔만 있고 수분이 모자란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력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아 기력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야 되더라도 몸이 아팠었고 그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참 바보스럽게 제 몸 관리를 못했던 것이
참 굉장히 후회스럽고 예. 또 이런 활동하는 데에서 많은 지장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또 그러한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새로운 지도자들이란 모든 분들한테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드리는 게 그겁니다. 예. 네. 부처님 말씀에 돈을 잃은 것은 작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제가 스님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신호성 보교사님께서 항상 자기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하십니다. 그 때문에 법당 스님처럼 항상 웃으면서 생활하고 웃으면서 기도하고 웃으면서 포교하면 몸에 좋은 베타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수명도 장수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보다 10년은 어려 보이는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신호승 포교사님은 뭔가 하나만 해서는 성에 안 차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나름 열정도 있으시고 또 의지력도 강하시고 선생님, 즉 교직생활 하면서도 10년 동안 성심야간중학교에서 예학교사와 교장선생님직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니 참 천직이신데요. 제가 어릴 적 꿈이 선생님이었고 제일 부러워하는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당시 그 야학을 하시던 이 선생님들 중에서 교사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성당에서 하는 그 야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럼 가서 가르쳐 드리겠다. 네.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은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임신하고서에 그 당시 저희 한글을 모르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려다가 저를 임신하는 바람에 공부를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도 모르시고 이제 이렇게 저 하셨지만 이 배움에 배고프신 분들한테는 해야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어쩜 이렇게 힘든 일을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실 수 있으셨을까? 그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그것도 고맙고요. 네.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가족이죠. 집에 계신 이 부처님들이 항상 이렇게 지지를 해줬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쩌면 우리가 오늘 신호성 포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과정은 바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21세기 부르나 부다의 제자들,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궁시 질문입니다. 신호성 포교사님께서 생각하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제 삶 같습니다. 네. 포교가 수행이고 수행이 포교다라는 그렇죠. 예, 저희 이제 포교사단의 그 옛날 그 모토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저도 모르게 몸에 뱉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네. 네. 포교가 곧 삶이라는 말이 잔잔하게 저희한테 감동을 주거든요. 예. 오늘 저희 21세기 부르나 부다의 제자들과 함께해 주셨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찰이나 지금 어디나 이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을 하고요. 많은 곳도 있지만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 사찰의 스님들이나 뭐 모든 종단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지금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이신 우리 신도분님들도 전부 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떠나지 않는 네. 네, 그러한
자녀로 키워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찰에서 불교 유치원이 시급한 이유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불법을 익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불자가 되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불자가 되고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서도 불자가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또 자제분들을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불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포교가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불운하 존자가 삼천전전에 부처님의 제자였던 불운하 존자가 정말 불모지였던 데를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불법을 전하고 불법 홍포에 여념이 없었던 것처럼 포교의 불모지 인천지역에서 그치지 않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불법을 전하고 계신 우리 신호성 포교사님, 요즘 디지털 대학에서 또 전문 포교사 과정을 이수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열정 놀랍습니다. 쉼없이 배우고 함께 불법을 나누는 신호성 포교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세기 불운하 부대제자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인천 경기지역단 감사이신 신호승 포교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교에서의 발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가 기도할 때 발언문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법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발언할 수 있는 종교 역시 불교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발언도 좋고 가족을 위한 발언도 좋고 모두를 위한 발언도 좋습니다. 올 한 해 불자로서 내가 흔들리고 또 주위에서 나를 흔들 때마다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굳건한 발언 한 가지씩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수의 아나운서는 신호성 포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사실 저희가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저는 신호성 포교사님 열정적으로 배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는 좀 뭔가를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네. 좀 날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세기 불운하 부탈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